저는 궁금한 게 작년에는 네.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이 팔렸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마 작년에 많이 팔린 책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바로 1위는 미움받을 용기. 아유, 너무 그렇지 않았어.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그렇죠.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예, 네, 지난해 2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1위 자리 지키면서 그러면서 8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국내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고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렇게 미움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가지고. 용기를 많이 받았는데. 아, 미워해라. 나 용기 있다. 이 책을 읽고 부작용이. 네, 80만 부 이거 제가 최소한 40년 그러니까 또 이 책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네. 아들러의 사상을 청년과 이 철학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네. 소개한 책이거든요. 네. 이 트라우마라든지 뭐 자기의 삶을 불우하게 만드는 외적 요소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계속 선택하고 있는 네. 쉽게 말하면 핑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책을 읽고 행복하게 살아가 용기를 얻는다 이런 평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실 못 읽었는데 네, 저도,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역사, 경제, 정치 좀 어려울 수 있는 인문학들을 아주 쉽게 좀 풀어놓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잖아요. 나 대화를 되게 재밌고 또 이렇게 넓은 지식을 가지고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읽었다고 하고 세 번째 책도 대단해요. 뭐예요? 네, 조에너 베스포드의 비밀의 정원. 이건 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컬러링북이잖아요. 아, 그거 컬러링북도 네. 책이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컬러링북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네.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같이 열풍이었는데. 지금은 컬러링북 코너가 서점에 가면은 따로 생겼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외에도 뭐 작년 네. 안에 많이 팔렸던 책을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소설은 좀 많이 주춤했고 그 다음으로 아마 많은 분들 또 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 심리학 많이, 작년 안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